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5년을 열면서 시작한 말입니다. 약 27분에 걸쳐 많은 다짐과 약속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러난 김대중 대통령은 5년 전 이날 취임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5분 동안 역시 많은 다짐과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갈채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존경하는 국민과의 그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졌는지 비디수첩이 짚어봤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 서서히 취임장 쪽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개막 앞에는 불행했던 권위주의의 잔재를 털고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개최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 그러나 IMF 관리 체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은 이 같은 의미를 되새길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환율은 1달러에 2,000원까지 육박하며 경제를 압박해왔습니다. 또 주가가 폭락하고 쓰러지는 기업이 속출했습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대통령의 취임사는 곳곳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우리는 당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금모기 운동으로 동참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장롱 속에 있던 금가락지나 돌반지 하나라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금모기 운동 같은 것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민의 어떤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간접적으로는 외국 자본들, 그러니까는 IMF라든지 OECD라든지 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끌어오는 간접적인 요인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절대적인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고통 분담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김대중 정부는 나름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해고가 예고돼 있어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지만 민주노총도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13일 오후부터 정기하기로한 총파업 방침을 철회합니다. 취임 초기 최대의 과제는 당장 갚아야 할 외채를 연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외교 라인이 동원되었습니다. 김 대통령도 발벗고 뛰었습니다. 취임 첫 해만 5차례의 외유를 통해 이른바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I want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I'm very happy that 민주화 운동가, 인권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진 대통령 개인의 이미지도 호감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의 지원을 얻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실무자들의 그 노력과 병행해서 대통령 자신이 이른바 정상 외교라는 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신뢰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아내는 이런 아주 그 숨 돌릴 겨를도 없는 이러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인들이 왔을 때 사실은 어떤 의전에는 꼭 맞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만 한 5,000불이나 이런 정도 5천만 불 정도 투자를 한다 하면 그 이상 투자를 하는 정도면
아주 바쁘신 가운데도 직접 만나고 또 대통령이 사실은 오랜만에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노력 끝에 1년 반 만에 외환 위기를 벗어났고 추락했던 국가 신용도도 IMF 이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외환 위기, 이 시발점은 유동성 위기에서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유동성 위기는 우리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극복을 했다. 그 유동성 극복 측면에서 우리가 외환 위기 극복을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A학점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감시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단언해서 맞이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외환 위기의 근본 원인이 기업과 금융의 부실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시절부터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예고했고 4대 그룹 회장들과 재벌 개혁 5개 항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 개혁 5원칙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해오던 기업 구조를 바꾸는 문제, 그리고 부실 경영의 책임을 기업 총수에게도 묻는 문제 등이었습니다. 30대 재벌 기업이 그동안의 오랜 동안 우리 그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왔는데 외환위기 당시에 보면은 재벌들의 부채 비율이 500%를 넘는 이러한 그 아주 비투성이의 이런 상황이었고 재무 구조가 나빴지요. 덮어놓고 그냥 우리만 가라고 그러는 말이 부채가 많다고 그러고 말이야. 무슨 자꾸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죠. 제가 들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굉장히 피곤하다고.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안 드시는 말이야. 뭐 자기들은 하지 않고 완전히 우리한테 돌린다. 기업, 대기업한테 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학계나 언론이나 정부나 뭐 학교 없이 전부 마찬가지로 대기업, 대기업, 매일 대기업이야. 일부 재벌의 반발을 뒤로한 채 개혁은 금융 부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온 부실 기업과 이러한 행태를 사실상 뒷받침해온 부실한 금융기관들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1차로 5개 부실 은행이 퇴출되면서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념도 무너져갔습니다. 다만 TV 뉴스를 통해서 우리 은행이 뭐 퇴출 대상이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어디 그런 정당한 그 문서를 가져와서 저항은 무기력했습니다. 직원들은 금고가 타 은행 직원에게 접수되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떠나려 하니까 지금 마음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 어떻게 금할 수가 없고 왜 우리 은행이 이렇게 됐는지. 갑자기 이걸 하니까 사실 막막합니다. 지금 막막해. 아무 대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뭐 다른 특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 전산도 그렇게 주특기도 아닌데 사실은 아무 대책도 없고 애들 이제 중학교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둘이나 있는데. 떠난 자 못지않게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은행의 눈물의 비디오는 관치 금융구조에 안주해왔던 우리 금융기관의 쓰라린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판정 결과 판정 대상 기업의 17.6%인 55개 기업을 불실 기업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마 불사 신화도 깨어졌습니다. 30대 재벌 기업의 절반가량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의 험난한 길에 내몰렸습니다. 노동계에는 대규모 정리해고의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리해고를 근사기가 투쟁해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노동자들은 고통이 노동자에게만 전담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불바람은 온 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했습니다. 부실한 기업 경영을 견제하지 못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고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정부는 4대 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에는 퇴출 내신 빅딜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부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된 짝짓기형 빅딜 결과는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퇴출되는 자발적 퇴출이라는 건 재벌 체제에서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가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하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나서서 짝짓기를 하는 빅딜을 하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해서 경영이나 경영진이나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빅딜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재벌 개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의 문제점인 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재벌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김 대통령은 재벌 총수 1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전횡을 개혁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현대그룹의 왕좌의 난에서 후계자 자리를 놓고 두 아들이 벌인 일련의 행태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고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사태 수습에 나서 녹취 테이프까지 공개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용자 협의회 의장은 정몽헌 단독으로 한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뭐 의아하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 배후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일은 저우 다 응원할 겁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한번 거치지 않고 기업의 대표이사를 갈아치우는 지배주주의 독단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저항했습니다. 시장의 반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체제를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몸과 몸과 마이크 갖다 줘요. 마이크 마이크 갖다 줘요. 우리 사회의 세운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현대는 진보라고 합니다. 새로 등장한 진념 경제팀은 경제 개혁보다는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시 우리 경제가 현재 어렵습니다. 집권 초부터 진행되던 경제 개혁은 중대한 갈림길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한 2000년 경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주 급속히 신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시점에서 개혁의 고삐를 좀 늦춘 것이 아니냐. 재벌 개혁도 후퇴했습니다. 출자 총액 예외를 확대하며 문어발식 경영 가능성을 다시 열었고 기업 총수가 금융을 통해 계열사를 거느리는 길도 터주었습니다. 재벌 개혁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그런 정부 하에서 법을 고쳐가지고 그러한 그 재벌의 금융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의결권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그 반개혁적인 일이 실제로 2001년 이런 때 일어났던 거죠. 왜 안 되느냐? 기업의 이해와 국가경제의 이해와 재벌 총수들의 이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재벌 총수의 이해에 의해서 기업의 경영이 좌우지우지되고 중요한 사안이 바뀌게 되고 그럼으로써 신뢰를 시장으로부터 잃게 되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결국 경제에 관한 국민의 정부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학수 PD, 그런데 지금 재벌 개혁 문제, 이 문제 지금 새 정부에서도 내세우는 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벌 개혁은 이제 분배의 문제와 함께 성장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자체에서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 국가로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도희 PD,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이른바 준비된 대통령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준비가 얼마나 국정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과 복지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 분야에서 추진되는 개혁 정책에는 자신의 철학이 강하게 반영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추진된 사회 개혁 정책의 성과를 취재해봤습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한숨이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독재 정권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당해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상징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는 인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공언대로 집권 이후 비전향 장기 수두를 전원 석방했습니다. 비난 여론도 있었으나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를 청산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남겨놓은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서울대 최종길 교수의 타살 판정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어 허원근 일병과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밝혀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설치됐습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도 합법화됐습니다. 양 단체의 합법화는 다양한 가치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가 여러 가지 부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권 억압을 스스로 감시하고 또 다른 한편에 사회 여러 부문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차별 이것을 규제하고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관된 그런 모습이다. 제가 이해하는 한 그분의 생활 속에 그게 오랫동안 사실 농축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여성의 권익 보장과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여성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여성부 신설이었습니다.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계의 하나의 큰 빛나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 법이 남녀차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법은 특히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명시함으로써 성희롱도 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현 정권에서의 그 여성 정책 또는 여성의 권익 신장 또는 남녀 평등, 부부 평등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가정 내에서의 남녀 평등, 부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호주제가 현 정부에서 폐지되지 못한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죠.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결과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IMF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상위 20%가 부의 80%를 소유하는 등 빈부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고 국민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를 내놓았습니다.
12,000원인데 10,000원만 했어요. 그냥 하나 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의 정부에서의 복지의 확대로 이전에 비해 예산과 수혜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수급자 산정 기준 등 운영에서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수급으로 내몰린 수급자를 살려내라! 수급으로 내몰린 수급자를 살리라! 4인 가족을 위해서 3만 원 주고 그거 갖고 일도 못 안 시키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래? 우리 못 살아가서 우리 어떻게 살 거야?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드는 장애인의 경우는 실제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제도는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게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셋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제 그런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햇볕 정책으로 불리는 김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이 가시화된 것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이었습니다. 아버님 손을 판 돈 70원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 한 마리 소와 천 마리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으려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소떼를 앞세워 군사 분계선을 넘은 정주영 씨의 방북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과거 저희가 89년도에 의정서를 맺어놓고 그 후에 저희가 9년 동안 못했던 것은 정부 정책이 남북 간의 그런 특수한 관계에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한번 너희가 경제인으로서 해봐라 해서 여기까지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 내일 아침 7시쯤 북한 장진항에 입항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원칙은 금강산 관광으로 이어졌습니다. 50여 년간 단절됐던 남북은 금강산 관광으로 비로소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협이라는 게 정치와 군사적 상황에 종속 변수였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로서는 정경 분리라고 하는 확고한 원칙 일관되게 추진을 했고,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일시적인 우여곡절이나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 협력만큼은 남한의 민간 기업이 자율적 논리에 따라서 자율적 원칙에 따라서 그냥 추진을 하도록. 그러나 햇볕 정책은 시작부터 지뢰밭을 걸어야 했습니다. 98년 6월 동해안에 잠수정이 침투한 데 이어 7월에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듬해에는 서해 교전이 발발해 남북 관계는 초긴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햇빛 정책을 째이면 째일수록 오만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하는 그 상대에게 무슨 햇빛 정책이 원칙적으로 찬성합니까?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햇볕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햇볕 정책이 아까도 말했지만 유화 정책이 아닙니다. 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라든가 북한이 한 그런 그 남한에 대한 도발적 행동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화해 협력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그 강경 세력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정책이라는 것. 남한에서 자기들한테 막 해 주어야 그 역대 정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북한의 강경 세력만 키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북 경제협력도 우리 사회 내부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한다는 주장과 통일과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지불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돈이 핵개발에 들어가는지,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데 이용되는 건지, 김정일 개인의 어떤 포켓만 불리는 건지 하는 의혹이 지금 크다고요. 그러니까 퍼주기다 아니다는 투명성 문제죠. 투명성과 그리고 계획성 있게. 그리고 목적이 뚜렷해야죠. 적극적인
해명이나 적극적인 설득의 논리가 필요하고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비용으로서 지불해야 될 당연한 대가 또는 남북한의 향후 통일 과정에서 경제 공동체나 남북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리 우리가 투자해야 될 비용 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 계속되었고 대북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됐습니다. 유효하게 이 동해에 관광선을 띄운 그러한 결단이 결국은 햇볕 정책의 그 선언과 이행이 같다는 것을 북쪽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알다시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그 준비 점적 기관 중에도 북쪽은 한쪽으로는 계속 이 남쪽에 진짜 정책이 이게 그대로 실행될 게 놓고 나름대로 해봤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일관된 햇볕 정책이 쌓아올린 신뢰의 결실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자주적 통일 지향, 이산가족 상봉,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등 다섯 개 항의 6.15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6.15 선언으로 시작된 남북 화해의 물꼬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오늘. 지난 50년간 닫혔던 교류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남북 간의 문화적인 이질감도 서서히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착공은 분단사에 또 다른 획을 그었습니다. 9년 전에 제가 통일부 총리를 했는데 그때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저 북한 연변에 그 저 공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막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고 막 굉장히 그 들떴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 한국 국민의 80% 반대합니다. 이것은 햇볕 정책이 가져온 하나의 민족사적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남한 사회에서 이 화해 협력을 지지하는 세력을 굉장히 많이 그 기반을 넓힌 그러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김 대통령의 노력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정부가 북한에 4억 달러를 비밀 지원했다는 그러나 노벨상의 영광도 햇볕 정책의 성과도 대북 비밀 지원설의 제기로 빛을 발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위장된 계좌를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 계좌를 통해서 평양으로 갔다는 것이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그것이 국민의 정부의 최대 성과였던 햇볕 정책은 비밀주의라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냉전의 어떤 유산 때문에, 냉전의 두려움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이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걸 설득을 해야 돼요. 이걸 야야야 너 뭐 이렇게 시대가 변했는데 왜 이렇게 못 따라오느냐 이것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김대중 정부 하에 이 대북 정책, 화해 협력 정책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설득 노력이 아주 부족했어요. 군사 분계선을 넘는 순간 지난 14일 군사 분계선은 또 한 번 열렸습니다. 금강산 육로 관광은 햇볕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 길을 더욱 넓혀가는 것은 참여 정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이중적인 상황을 꿰뚫어봐야 한다 이거죠. 현재는 군사적으로 아직도 화해가 되지 않는 적과 같은 존재이면서 또 한쪽으로는 화해 협력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형제 의식을 똑같은 상태에서 봐야지. 어제는 적이고 오늘은 형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시각에서 볼 때는 지난 5년 동안에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것, 그것이 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어야 할 터인데 정상회담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노무현 정부에게로 넘어온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햇볕 정책, 이 새 정부에서는 평화 번영 정책이라고 바꿔 부른다고 합니다만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락스피디,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에는 국민이 없다라는 비난의 소리도 들리던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개혁과 의약분업, 언론개혁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 개혁 과제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취재했습니다. 교육개혁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대학 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능력위주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찬 장관의 교육개혁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입시제도 변화의 바탕은 쉬운 수능시험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 위주 교육이 계속되면 우리 학생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낡은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이며 수능 시험을 쉽게 내는 대신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둑과 발명, 언어 특기 등 특별 전형의 대상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산첨 서성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시험에 의한 점수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준거에서 학생을 뽑는 길을 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을 통해 대학의 선발권과 학생의 선택권도 확대되었고 암기 시험을 넘어서는 면접 방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암기 능력 이외의 요소들이 학생을 평가하는 잣대로 서서히 비중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And the second sentence. Raise the board to me back toward yours. 그거의 의미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뉴스데스크는 더 이상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대입 수능 시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렇게 변별력이 없어서야 어떻게 학생들을 뽑으란 말입니까? 그러나 쉬운 수능은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쉬운 수능이 학력 저하를 불러 모두를 바보로 만든다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쉬운 수능과 어려운 수능을 이원화하자거나 혹은 고교 등급제를 반영하겠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에서는 수능이 좀 어려운 수능인 게 유리합니다. 뭐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혹시 뭐 수능의 난이도가 좀 쉬웠으면 하겠지만은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능이 어려운 게 유리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나보다 공부 못한 친구, 공부를 더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 열심히 하지 못한 친구들이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났습니다. 이거는 불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암기에 강한 학생들에게도 쉬운 수능은 못마땅했습니다. 쉬운 수능 외쳤는데 한영장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해찬 1세대의 첫 번째 수능이 닥쳤습니다. 금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작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어려운 수능을 통해 변별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시에서 차지하는 수능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교육계획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수능은 교육 현장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배신당한 느낌이 들죠. 교육부. 우리가 뭐 실험용이냐 이래가지고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러한 그 수능 비중을 축소시키고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서 그 아이들의 그 어떤 소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학을 가는 그러한 그 의도는 좋았는데 실제 여건 마련이 좀 안 됐다는 거죠. 또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벌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그런 그 다양한 특성을 살린다는 것은 구호에만 굳혔지 실제 현실적으로 그것은 작동해내진 못했다. 교육개혁은 단기 업적보다는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해결할 안목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정신혁명 말입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온노비 사건으로 입은 상처는 더욱 컸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문순 씨. 가만히 계세요. 저는 정말 여기서 거짓말 안 합니다. 전혀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의원님.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훗날 청문회와 특검, 법원에서도 온노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아이 결혼을 핑계 삼아 제 나이에 맞는 반듯한 못한 말장만을 부르고. 김태정 법무장관에 대한 당시 여론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수사 결과에 부인이 잘못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99년 한 해 내내 진행된 온노비 사건은 결국 온노비의 실체와는 무관하게 김대중 정부의 도덕적 상처를 입혔고 김태정 법무장관 또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온노비 사건을 거치며 지지율은 20% 가까이 하락하며 40%대로 추락했고 대통령의 개혁 추진 동력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온노비 사건으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실시한 의약분업은 국민의 정부에 더욱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의사들의 폐업으로 병원들이 문을 닫아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병원을 찾아다니던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모두 좋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의사와 약사의 양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40년 동안 사실 그 동의를 얻지 못해서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1999년 5월 10일 날 의사와 약사 집단이 이걸 동의를 했습니다. 의약분업을 하겠다 하는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우리 양 단체는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해 스스로 해야 할 노력을 즉시 시작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약속드립니다. 의약분업 실시 배경에는 지나치게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거품이 든 약값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보험 수가나 진찰료나 처치료나 약국의 조제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낮게 돼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밝혀진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약값을 필요 이상으로 적정 이상으로 높게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생기는 마진을 약사나 의사나 제약회사 3자가 같이 나눠먹는 구조였어요. 예. 지금까지는 그 전에 의료 수가가 워낙 저수가였기 때문에 그런 약품의 마진에 의하지 않고서는 많은 병원들이 유지가 안 됐던 거예요. 과다한 약가 마진으로 유지되던 의료 구조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필요 이상의 약을 처방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국민 건강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균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그 약을 써도 약이 약발을 드지 않는 그걸 어려운 말로 내성률이라고 합니다만 내성률이 그만큼 높을 정도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높을 정도로 약의 피해가 컸습니다. 의약분업은요 이렇게 우리가 약을 함부로 먹고 많이 먹고 하던 것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들이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우선 약의 결정권, 즉 누가 약품명을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의사와 약사는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된 문제는 의사들이 이제까지 챙겨왔던 약가 마진을 의약분업의 실시로 잃게 되자 그것을 얼마나 의료 수가로 인상해 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뭐 의사든 약사든 어느 집단도 이제 의약분업 제도를 통해서 이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약가 마진을 없애면서 그 부분을 이제 수가 인상으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정부 안은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음을 결의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들은 정부안을 거부하고 거듭 수가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굴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합 44%의 수가를 인상해 주었고 그것은 국민들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000년 그에 가면 2000년 봄에 가면 그 약가 인하한 것보다 더 많은 수가를 인상해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무리한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이 늘면서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되었고 뒤늦게 약값 현실화에 나섰습니다. 일부의 제약사들이 저희 보건복지부를 호들갑 흔들고 또 뒤흔드는 각종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태복 장관의 소신 있는 정책마저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관은 장관 교체에 제약회사들의 로비가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번 교체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듣지 약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매우 거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3-4조의 부담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 또 그만큼 혜택을 더 늘려줘야 할 텐데 그것은 보험료에 대한 폭증으로 또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균형과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면 약가 제도와 수가 제도에 대해 합리적인 그러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도 치밀한 준비가 부족한 개혁 그리고 이익 집단의 요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조정해내지 못하게 되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시행되긴 했지만 국민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던 2000년 8월부터 정부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는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언론 개혁 언급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세청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994년 이후 7년 만에 세무조사였습니다. 원래 언론사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늦춘 데다 대통령의 언급을 기다리고 나서야 세무조사에 나선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초창기 개혁보다는 보수도 끌어안는 유화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낡은 수구, 보수, 기득권, 이 족벌 언론 이것이 다른 어떤 이 정책과제, 역점 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계속 걸림돌이라는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세무조사는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몇몇 족벌 신문들은 세무조사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 야당 의원도 이에 동조해 단식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언론 기관에 대한 기습적이고 조직적인 언론 대학살극임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총 탈루소득 1조 3,594억 원의 탈루소득과 이에 따른 법인세 등 5,056억을 적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 자체가 많이 흠집이 났지만 그 지금 족벌 언론 소위 말해서 한국의 권력의 핵심으로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조중동을 비롯한 거대 언론들의 본질 그리고 그들의 그 추악한 그 탈법 위법 행위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국가가 우리 사회의 성역으로 군림해오던 족벌 사주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사주들은 보석 등으로 풀려났고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언론 개혁에 대한 계획 부족과 단발적인 집행이 원인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이 문제를 집권 초기에 정상적인 어떤 이런 절차에 따라서 했다면 아마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 공감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초창기에 언론과 유화적인 이런 입장을 좀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실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시작은 그럴싸했지만 개혁이 흐지부지되면서 결과의 책임지는 국정을 보여주지 못한 점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조능희 PD, 한때의 지지율이 70%를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 여권의 한 관계자는 거대한 야당이 항상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단순히 숫자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급하다던 정치개혁. 그러나 여야가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한 것은 그로부터 무려 열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정치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어느 하나도 손보지 못한 채 14개월 동안 공전과 연기를 거듭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개혁은 위원들 개개의 이해관계가 또 이렇게 걸려있는 문제이고 또 향후 대선 국면과 맞물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각 당이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건 사실이고 당이 당략적인 의미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측면도 많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성과가 국회의원 26명 감축. 이마저도 여론의 압력에 따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억지로 내어놓은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국 국민 정말 궁금하다. 국민의 정부가 이처럼 무기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개혁을 주도할 세력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개혁의 전도사는 대통령 본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구세력과 손잡고 소수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기 개각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이른바 빅3가 과거 군사정권의 인사들로 채워지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이 내각이 정말 개혁적 인사로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빅3 같은 경우는 5060 세력의 핵심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과연 이게 계획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당뇨 중에도 개혁적인 인사는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른바 DJP 공조 원칙에 따라 철저히 나눠먹기식 인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개혁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또 그런 의지가 있고 성향이 있는 그런 인사들이 참여를 해야 개혁이 지속적으로 초기부터 시작이 될 텐데 뭐 나눠먹기식으로 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의 어떤 그 보신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인선 과정에서도 결국은 개혁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민련과의 불안한 동거도 개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께서도 70대, 저도 70대, 저 박태준 박박사도 70대, 7자가 세 모였어요. 7자가 이거 재수 좋다고 그러지요? 럭키 세븐이라고. 그뿐이 아니라 37은 20일, 21세기를 우리 셋이 열어나갈 테니까 맡기십시오. 자민련과의 동거는 각종 개혁법안을 비롯한 중요 사업마다 불협화음을 빚었습니다. 말이 공동여당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 개혁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자민련이 그 반대를 해서 오히려 저희들의 발목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내각제 약속은 두고두고 김 대통령을 괴롭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멍이 부리는 거예요. 우리도 성질이 있으니까.
16대 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자민련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국회법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정당이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마저 무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당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김종호 국회 부의장의 집 주변에 포위망을 쳤고 몰래 빠져나가던 김 부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붙잡히는 구태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원 꺼죽이라는 유례없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절차에 어떻든 국정만 이루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민주당 그 자체가 바로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꼭 정부를 도와주셔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절히 호소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바로 그날 오후 거대 야당은 국무총리 인준을 무산시켰습니다. 결국 김종필 씨는 6개월 동안 총리 서리 딱지를 떼지 못했고 야당과의 불안은 두고두고 개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회는 매일같이 열렸지만 그것은 야당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였습니다. 그해 8월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린 날은 단 19일. 처리한 법안도 19건에 불과했습니다. 1년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식한 날 오전에 의사당 앞에서 취임식하고 나니까 오후에는 바로 의사당 안에서 그 난리가 나가지고 총리 인준이 안 됐습니다. 정치가 계속 발목 잡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 야당 의원을 영입해서라도 해라. 지금 국민들이 거의 다수 의견 아닙니까? 정치권 사정은 빠른 속도로 그리고 폭넓게 야당은 정치인 사정이 의원을 빼가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자 여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2000년 9월 4일 공동 여당은 과반수 의석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당적 이동을 시켰던 사례는 전무후무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과는 그야말로 이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는구나. 위기감 속에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씨가 다시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른바 세풍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나라당이 국세청장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대선 자금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총풍, 안풍, 병풍이 이어지며 여야 간에는 반목과 불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여야 영수회담이 열렸으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던 여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을 하면서 내내 한 번도 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자기 소신껏 입법이나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뭐 솔직한 얘기가 그것이 내가 이 국정을 바르고 끌고 나가는데 얼마나 많이 내게 그 말하자면 힘을 빼고 있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당과 여권과 상생의 정치를 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결국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모략과 핍박이었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통도
보람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개혁 좌절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했지만 자기와 관련되면 뒷걸음을 쳤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특검제 도입. 과거 정권 하에서는 특검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아니, 그때 5.18 수사 때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18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네. 지금 어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총풍 사건, DJ 비자금. 이거 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더 엄청난 사건이지. 그러면 기자 하나 부릅시다. 그러면 어째서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더니 갑자기 특별검사제 들고 나왔어요? 아니 장관님. 장관님 그럼 자리를 바꿉시다. 장관님이 이해 안 되십시오. 여권은 오늘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인사청문회도 공약이었지만 말을 뒤집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할 기구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조사권을 배제해 부방위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개혁의 대상이었던 권력층은 요리조리 피해 나갔던 것입니다. DJ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동반자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DJ 정부에서 4대 개혁을 추진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부진하다고 평가를 받는 게 결국 공공부문의 개혁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이 정치 개혁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살을 깎아내지 않는 개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역 차별을 안겠다고 했지만 사정기관 등 힘 있는 자리는 호남 출신 인사의 몫이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정부 시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DJ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DJ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 명분으로 삼아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그러면 그만큼 국민의 기대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높은 기준이 설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친인척의 부당 행위를 방지한다는 이른바 3금법도 대국민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부당 행위하거나 이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실제 만들어도 별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의 의지를 국민에게 천명하고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3금법 제정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언 장담과는 달리 각종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측근과 친인척의 이름이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두 아들까지 구속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의 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는 5년간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국민 앞에 다짐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뒤로한 채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삼가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생 동안, 특히 지난 5년 동안 저는 잠시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민족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동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집권 후반기 측근들의 잇단 비리로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김 대통령. 그러나 IMF를 극복하고 통일과 인권,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져놓은 공 또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과는 보다 더 먼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는 역사의 몫입니다.
하지만 5년 전 그 화려했던 약속들이 적지 않게 빈말이 돼버린 것을 확인하는 국민들의 마음, 여간 착잡하지 않을 겁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씁쓸함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오늘 새 대통령의 취임의 말 중 일부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겸손한 권력으로서 초심 잃지 말고 오늘 한 말들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PD수첩도 5년간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